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? 이거 하나 살까? 이거 갖고 싶다. 요즘에 용용이라고 에일린돌 거기서 나오는 용인형 조그마한 거 있거든? 그거 조립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 우리 둘이 하나씩 사서 해보자. 갖고 싶어. 인형이 많으신데 뭘 또 사요? 인형의 인형이지? 아니 그거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아. 아니 원래 인형은 사이즈별로 많아야 돼. 다 쓸 데가 있답니다. 두 개 사와. 사오라 하는데 안 사올 수도 없고 어디서 팔지? 안녕하세요, 모란배필입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인형 행사 갔다가 사온 요즘에 핫한 아이템이죠. 에일린돌의 용용이를 구입해 왔어요. 여기 세트에는 두 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거를 모란배필이 사오라 해서 제가 사왔는데 되게 많이 종류했는데 이게 그때 한정적 이벤트 해가지고 핫박스에 두 개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로 사왔죠. 그리고 안구도 두 명 분량으로 두 개 사왔어요. 저는 아직 무슨 색깔인지 개봉 안 해봤거든요. 오늘 개봉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겠습니다. 한번 뜯어봅시다. 원래 이런 조립하는 인형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건담 같은 거 조립해보셨나요? 안 해봤어요. 어? 어? 안 해봤어요. 아 정말? 내가 더 빠를 수도 있겠네.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. 조립 전에 설명서를 꼭 읽어달라고 써있는데 설명서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? 이렇게 핑크색 조립하는 거 하나. 어? 흰색은 뭐가 이렇게 많죠? 아 공통 풀 장식 같은 거랑 안구가 공통으로 들어가서 흰색도 어쨌든 메인 판. 이거는 안구 스티커고 텐션 줄이에요. 안에 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? 우선 뭐 다 뜯으면 되겠죠? 어 이거 생각보다 핑크색 되게 예쁘다.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에일린돌에서 나온 피카 드래곤 피카츄! 보통은 용용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. 다 띄웠어. 어 요거 헤드에다가 볼 양쪽 귀인가 보다 끼워놓고 이렇게. 어 여기 번호 있는 거대로 빼가지고 써야 되게 잘 보이지 말고. 귀 조립하고 얼굴 하나 끼우고 하고 뿔. 아 두 개 합쳐서 넣는 거구나. 이렇게 원래는 안구를 이렇게 붙여서 넣는 건데 좀 안구를 일단 써야지. 몸통 이게 무서워요. 이게 부서질까봐. 이게 맞는 건가 보구나. 이거는 인형이 아니고 장난감이네요 거의. 아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헤매면서 하고 있어. 양쪽 다리가 되었고 아 텐션을 끼워줘야겠네. 풀 하고 있나요? 네. 대각선인 거부터 넣고 가운데 관절 넣고 손만 한번 통과해서 오고 다시 균형을 주고 이거 그냥 이렇게 물려놓고 닫으면 되는 건가? 전 다 한 것 같은데요? 아 이게 뒷부분이구나. 오 빠르네. 어? 이거를 그렇구나. 소리가면 해야 되는데. 날개 날개. 안구를 붙이고는 싶은데 지금 고정할 재료가 없어서. 이거 어, 안구 그냥 끼는 건가? 건데? 아 그렇구나. 어떻게 저보다 모르죠 이렇게? 아니 처음 뜯어봤으니까. 그러고서 끼우면 가만히 있을까 얘가? 아니야 막 사시가 될 것 같아. 고정이 안 돼. 이거를 눈알을 위치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. 보시면은 여기 이게 있죠? 아니 그걸 알고 있는데 눈알이 핑핑 돌아간다니까. 아. 아이고 눈이. 아니 근데 얘 만든 게 원형이 그대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세워놓으면 제자리에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난 테이프를 달라. 있습니다. 고정 안 하고 그냥 해놨지. 움직일 때마다 얘가 사시가 되지? 이렇게 하면은
아이고, 안구 고정하는 거를 새로 해야겠어. 우선은 이렇게 환상 핑크색 카메라에서 안 잡히겠네. 너무 멀어요. 갈까요? 갈까요? 올라.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? 30분? 그런 거 같아. 30분 정도? 생각보다 빨리 만들었네. 난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. 네, 이렇게 해서 에일린 돌이란 걸 만들어 봤고요. 만들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완성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문가 같은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저희는 되게 초보라서 그냥 있는 대로 만들었는데 확실히 메이크업과 도색을 해줘야 예쁠 것 같아요.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엄청 많이 나죠? 여기는 아이라인도 있고 볼터치도 있고 색깔 여기저기 많이 칠해줬어요. 이것도 언젠가는 해볼 수 있겠죠? 그럼 여기까지 에일린 돌을 만들어 봤고요.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Subscribe 구독 Like 좋아요 Comment 댓글